처음에 이게 대출만 1,390만 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금액만 할부 받으셨어도 차량 구매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시세가 1,420만 원에 지금 제시가 돼 있거든요. 사람들 빨아서 얘는 그냥 1,000만 원 또 남겨 먹은 거예요. 탐험계좌 사용한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씨라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딜러한테 물어보고, 이거 티구안 한 대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남겨 먹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 카사랑 김미성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치면 나와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 대 팔아도 1,000만 원이 정상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차로 해라라고 해서 그냥 판매한 거라. 누가? 이 차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일비 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 하지 마세요. 이거 다 사기예요. 혹시 이런 영상 보세요? 아니.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허위 딜러들이 어떻게 되는지, 최후가. 본인도 그 길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걷기 시작한 거 2주 동안. 나중에 저 다시 볼 수도 있어요. 이 계속 하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판매하세요. 아시겠죠? 큰일 나요. 그 안타까워. 2주밖에 안 되셨다고 하니까. 뺀 것만 배우면 어떻게 처음부터. 여기 토스 대표님 씨 통화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님은 맞아요? 방금 통화하신 분? 저한테도 바꿔주신 분? 네, 맞아요. 씨는 여기랑 어떻게 개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직원이 모르겠어요. 자동차 소속이시던데? 아, 전산은 조회하면 알잖아요. 어디 계신지는. 안 조회해봤어요. 어쨌든 씨 계좌로 이체하셨잖아요. 잔금 받으시고 탐연계좌로 걸려요. 아시죠? 몰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이렇게 차파하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시면 일이 더 커지니까. 안 되겠어요. 저? 네.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 그분 누구 오세요? 네, 오십니다. 나는 그래도 그분이랑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있던 분 아니시잖아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본인이 수습을 조금 이제 하기가 힘드니까 그분이 대신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 1,400 할부했어도 그 돈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차. 왜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 왜요? 어, 저 받아야 돼요? 네. 여보세요?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은 허위 매물을 한 게 아니고. 아유, 사장님 제가 모르고 왔겠어요? 인정하고 아직 5만원 남긴 거 맞아요. 그래서 전 처리하려고 전화 드린 거. 씨랑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시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계신 분이 어떻게 여기랑 개입이 같이 되세요? 아, 저는 넘어와요 이제. 이쪽으로? 네네. 어쨌든 뭐 참여 계좌로 쓰신 것도 있고 더 잘 아시겠네요. 이분 보니까 이제 씨도 차 이제 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시던데. 처리 방향만 얘기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대출 받은 게 3일밖에 안 됐잖아요. 처리 그냥 알아서 해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환불 아니에요? 토탈로 해가지고 캐피탈을 받으신 게 1,400이래요. 그러면은 토탈 금액이 2,689만 7,100원이거든요? 요거 지금 현금 돌려주시고 캐피탈 끄시고 피해보상금 100만원 주시면 돼요. 2,790만원 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환불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많이... 네, 그러면은 알아서 이분들이랑 얘기할게요. 경찰 부르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환불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이 1,000만원 빵을 해? 양심 어디 갔어요? 이거 환불해주세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인 주머니로 1,000만원이 다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이잖아. 이 계약서도 본인 이름으로 그래서 들어간 거니까. 본인이 사인하셨잖아요, 대리인으로. 책임지신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셔야지. 현금이랑 등취득세랑 해가지고 2,680만원을 돈을 썼거든요? 피해보상금 포함해가지고 2,790만원 주시면 돼요. 이전비 알아서들 감수하시고. 이렇게 될 줄 모르셨어요? 파실 때는? 남의 주머니에서 1,000만원 빼가니까 쉽죠? 재밌었죠? 근데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아, 공격적이 아닐 수가 없잖아. 본인 누나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지금. 다그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근데?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좋게 얘기해? 공격적으로 계속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경찰 부르세요. 자꾸 시간 끄네. 여보세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딜러분이랑 이야기를 하고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불을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고 대답을 안 해주고 아, 계세요. 제가 출동할 거고요. 맞는데. 여보세요? 네,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처리가 더딘 거고요. 아니, 아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못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 고객님이랑 좀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랑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없이 처리해드릴 거예요. 그럼 보상금까지 같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해드릴 거예요. 아, 네. 그럼 얼마나 걸리세요? 죄송한데 좀 빠져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분들은 저 없으면 말씀 안 하시고 저희랑 같이 가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처리. 네, 그럼 오셔서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이분이
네. 저희는 영상 찍는 거 동의 안 할 거예요. 알아서 하시고요. 전화 받아주시는 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약간 안 된다고 하시고. 자꾸 허위 매물도 아닌데 허위 아 이게 허위 매물이 안 하면 뭐예요. 차 돈 천만 원 남겨먹는 게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다 정상이에요 이게? 차명 계좌 쓰시고 하시고 그런 거 다 허위잖아요. 지금 허위 광고를 안 땡긴 거 그거 하나 아니라고 지금 허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 찍으려고 하시니까 그런 거고 영상 안 찍... 아 영상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일인데 왜 그걸 저만 나오게 할게요. 그럼 딜러님도 할 말 없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천만 원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혼자 오셨어도 저희는 처리해드려요.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 그런 건 영상을 찍으시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상 안 찍는 조건을 환불해드릴 거예요. 그냥 환불하지 마세요 그러면. 경찰에 그냥 신고할 테니까. 목적이 영상인 거네요? 아니요 환불이죠. 환불인데 그 영상은 내가 찍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경찰에 신고하고 절차 밟아도 상관없어요 저희. 환불은 필요 없고 영상만 찍는다 이 얘기잖아요. 아 지금 시비 거시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얘기하시는 게. 아니 시비인데 나한테는 시비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전혀 시비 아니고 저는... 왜 끊으세요 그냥? 내가 끊은 거 같잖아 그러면. 제가 끊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계속 분위기만 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제가 이 상황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 그래도 이분은 사람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라도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분 그럼 뭐 얼마나 걸리신다는 거예요? 온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네, 온다고 오면 했어요. 그분한테서 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씨는 바지 사장이에요? 여기는 웃돌이 사장인가? 왜 이 사람이랑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대표님 벽 어디 계세요? 대표님은? 이분은 아세요 이런 내용은? 그렇게 장사하고 계시고 본인들을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 어, 막내들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몇 살이에요 혹시 본인? 21. 저 어리겠다 진짜. 이 사람은요? 더 어려요? 친구. 여기서 이러고 다니지 말고 나가서 딴 사무실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매매해요. 허위하다 걸린 입자골 나는 거야. 내가 누나니까 말 깎게 그냥. 불편하다 너 말 깎아도 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 나 또 봤나. 신고 주셔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수원에 있는 중고차 딜러예요. 네. 사기당하신 분들 좀 도움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너무 막내뿐이셔가지고 이분이랑 대화가 좀 안 되나봐요. 근데 위 사수분이 조금 강력하게 나오시는데 좋게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분은 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해결될지 안 될지도. 일단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만 확인 일단 정확하게 해주셔도 될까요? 아니면 경찰서 가셔가지고 접수하셔도 돼요. 이름하고 네. 핸드폰 번호하고 혹시 썼어요? 네. 제가 사실 주정 썼더라고요. 사장님 언제 오신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네. 이분이 이제 유튜버예요. 네. 말씀드렸어요. 저 딜러한다고. 그 지금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말해도 돼요? 스크린님한테 혼자 오셨어도 저희가 환불 해드려요. 제가 환불 요청해드렸을 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겠죠? 촬영 안 하고 안 올리시는 조건으로 100% 해드리고 보상 100이 아니라 200이든 해드릴게요. 대신에 이거 영상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가 요청한 네. 거니까 좀 설명드리면 처음부터 영상 촬영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온 건 아니고요. 대표님이 네. 전화하셨을 때 영상 얘기도 안 했고 과정 이런데 이거 환불해 주실 거냐만 물어봤지 환불 안 된다고 저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영상 찍을 때 저희도 몰랐잖아. 저희도 몰랐어요. 이분도 몰랐어요. 아니,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 듣자마자 카사랑 알고 있었고 아, 그러면은 그때 그 얘기를 하시지. 영상 쓰지 마시고 애초에 이렇게 차 안 팔았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팔았는데요 제가? 저희가 인정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거. 그러면은 차명 계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어떤 차명 계좌? 본인 계좌로 받으셨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본인 대표세요? 본인이 지금 계약 돼 있어요? 네. 아니잖아요 잖아요 지금. 영상 쓰실 거예요? 아 그게 문제냐니까? 저희는 영상 안 쓰는 조건으로 더 해드릴게요. 저기 영상이신 거 내가 영상 올리면 그거 가지고 저한테 신고하시라고요. 자기네들이 차를 이렇게 팔아놓고 어디서 영상 가지고 협박이야. 악의적으로 영상 찍고 하는 악의적으로 차를 팔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 어겼잖아 지금. 어겼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해요 지금. 똑같이 말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입 아프게. 고객님 그러면 영상 이거 동의하지 않는 것만 저거 써주세요. 아니 그러면 야
아니 저렇게 여기다 나가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나가. 영상이 목적이시니까 저는 못하겠다고. 아저씨, 아, 18 진짜 원망박치게 하네. 아, 다시. 어쨌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 18시까지 가는 것 같고. 너는 다 가격해. 또 만날 거야, 나? 허위할 거야? 카사랑의 중고차 허위 딜러 사냥은 계속됩니다.